너네 집에 오면 항상 네가 볶음 라면만 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라면을 좀 사와봤어. 제가 타사 라면을 별로 안 먹어봤거든요. 네. 그 타사 라면을 좀 먹어봐야지 너가 편스토랑에서 그렇죠. 진정한 친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사왔어. 어 이거 이거. 아~ 와. 이걸 안 드셔보셨다고? 안 먹어봤어요. 집안에 사규상 그게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다 별로 안 먹는 분위기. 어 그러면은 그 유명한 짜파구리라던가 이런 것도 안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 와. 이게 너무 궁금해. 이거 진짜 무슨 막 뭐가 다를까? 그래도 이게 미세하게 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쵸? 오늘 네 인생 너의 20분간 처음으로 좀 신기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럼 각자 하나씩 끓일까? 궁금해. 그러니까. 재우는 요새 뭐해? 재우 지금 출장 왔어. 남편이 너무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너무 순해. 훈남이시죠, 훈남. 훈남 맛이래요. 뭐가 제일 기대돼, 세 개 중에? 파게티? 아, 맛있어. 아, 맞아. 근데 이거 보통 이거 라면 스프 끓일 때 스프 먼저냐, 건더기 먼저 먹느냐가 있잖아. 아, 스프 먼저냐, 면이 먼저냐? 그냥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상관없대. 그러니까 차이가 없더래. 뭔가 엄청나게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그게 막 맛에 영향을 미칠 만큼이 아니래. 너네 아빠는 너무 잘해, 진짜. 뭐지? 아, 궁금하다. 뭐 먼저 드세요? 스프. 스프. 아, 스프 먼저. 아! 아, 여기도 유명하죠. 아,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와. 그래. 아, 이거 오르는 소원으로 술 아니야? 이게 또 여름철에 이거 많이 드시고. 그쵸, 그쵸.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맛있겠다. 야, 이거를 이야! 친구들이 다 저 그릇을 꼭 써달라고 해가지고. 야. 와. 와. 궁금하다. 그러니까. 어떤 표정이세요? 진짜 유명한 내냄띤. 와. 와, 지금 처음 타사 제품 먹는 거야. 캔 터치 됐어. 아우, 아우, 맛있겠다. 아우. 되게 좋아해. 어, 이런 반응 괜찮아요. 아버님 보고 계시는데? 맛있네. 아버님. 꿀 맛있네. 꿀 맛있네. 안 끊어. 그리고 너무 리액션이. 아버지한테 연락 오겠는데. 아, 맛있네. 진짜 달달구리네. 굉장히 나이트하고. 타사 제품이라도 이렇게 솔직한 표현 너무 좋잖아요. 아, 그렇죠. 아, 좋은 거죠.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되게 가볍고 새콤달콤 매콤 조합이 되게 그 삼각형이 딱 이렇게 잘 어우러져요. 그쵸. 새콤달콤 매콤이면 말 다 했죠. 자, 짜파게티. 어, 궁금해. 어, 맛있겠다. 아니, 먹는 걸 이게 먹으면 맛있게 먹네. 웃음이 나는 맛이야?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맛있어. 어때, 비교했을 때? 뭘 자꾸 비교하래? 아, 진짜 이것만의 맛이 있구나. 같은 짜장라면이어도 회사마다 맞아요. 달라요. 맛이 뭐가 다르죠? 함양라면. 이건 향만 맡아도 알아요. 어때? 뭘까? 아니, 음이 뭐야? 다 드시겠어요? 어, 진라면은 완전 다른데? 진라면은 이게 조금 더 경쾌한 맛이고, 이건 조금 더. 뭐라고? 이건 조금 더, 이렇게.
뭐야 이건? 좀 약간 아, 좀 더 고기 향이 나는 묵직한 고기. 아, 근데 뭔가 그런 느낌 알겠어. 그러니까 진라면 조금 더 경쾌하다면 얘는 좀 더 묵직하다. 있지? 묵직해. 그래. 근데 고기 맛이 좀 많이 나는. 다 너무너무 맛있고 왜 인기 있는 라면들인지 이제 이해가 간다. 롱런한 이유가 이제야. 있다. 롱런한 이유가 있지. 또 먹을 의향이 있어. 몰래 숨겨둬. 아니, 아니 아빠 몰래. 아빠 몰래. 아니 아니라고. 아 없어? 아 몰라. 아니라고. 아 아니야. 어, 아니야. 그래서 다 자기 취향대로 먹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너네 라면 얼마나 자주 먹어? 한 달에 한 두 번? 나 진짜 많이 먹어. 왜냐면 남편이 진짜 많이 먹고 거의 하루에 한 번 꼭 먹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이제 남편 초등성 어땠어? 근데 되게 웃는 게 잘 맞다는 생각을 했어. I love you, wanna, baby. 사랑인 걸까? 아, 아기 때였네 방금 사진이. 네, 맞아요. 스무 살. 이분들 진짜 바른 이미지. 맞아. 되게 오, 진짜 순하지. 순한 맛 주지훈 씨네요. 와, 훈남이세요. 먹기만 잘 먹었다. 맛있어. 너 이거 진짜 다 잘 먹는 거 잘 먹은 거 아니야? 나 아무튼 아빠 미안. 잘 먹었어. 얘들아 와줘서 고마워. 그래. 우리 또 만나자. 그래. 근데 아버님 가게 말고 다른 집 가게 손녀랑 친분이 있으시다고요? 아 맞아요. 제가 중심 회장님 손녀랑 되게 친해요. 정말 신기하다. 되게 친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중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때는 서로 몰랐어요. 그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같이 가게 됐는데 그 친구랑 저랑 이제 룸메이트를 하고 같이 룸메이트를 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됐어요. 그런 사실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욘세를 들으면서 가야지. 야, 확실히 흥이 많으시네요. 아, 이쯤에서 내가 뮤지컬 배우의 꿈을 꾸게 한 노래를 불러봐야겠다. 하면지의 탕탕 노래방. 혼자 빵 혼자 되게 잘 놀아. 네, 혼자 진짜 잘 노시는 것 같아요. Look at this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the girl?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아, 너무 웃긴다, 이거. Street. 노래하니까 Where they walk, up where they run, up where they stay all day in the sun. Wandering free,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여기까지. 이 노래는 저한테 정말 정말 의미 깊은 노래고 저의 인생 노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를 중학교 때 인터넷에 올렸다가 사람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뮤지컬 배우의 꿈을 정말로 꾸게 됐거든요. 다음은 한번 그... 나! 누가 있냐? 아니, 카메라를 몰래 달아놨어요? 항상 유쾌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한드레날린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되게 좋아하는 최신 노래. 최신?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어머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너무 예쁘다. 내가 그대 지킬 테니 남편 내가 지켜줄게. 아유.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 이제 메뉴 개발. 아 메뉴 개발. 지금 네. 굉장히 결심에 차 있어요. 결의에 차 있다. 나는 오늘 짜장면과 마라샹궈를 합친 맛짜장과 마라샹궈. 오 나의 메뉴를 선정했습니다. 맛짜면. 냉장고로 출발. 하면지 고고고. 냉장고 오픈. 뭐하네 그냥 얘기 안 하시네요. 문 열다 이마 여러 번 부딪혔을 것 같은데. 자, 기본적인 재료를 가져와 보니 양파, 양배추, 전분, 설탕. 감자,
감자 같아요. 감자 감자. 저게 감자로 어떻게 해요? 감자로 어떻게 해석할까? 이놈. 하나. 이놈을 선정하겠다. 짜장을 만들어줄게요. Let's go. 나는 면을 뺄 줄 알았는데 감자를. 아. 자, 이거를 넓게 넓게 고루 튀겨주도록 펴줍니다. 맞아, 춘장은 튀기듯이 먹는 거죠? 되게 춘장이 생 춘장이 그 볶음 춘장인데 생 춘장은 저렇게 꼭 볶아줘요. 아~ 덜어주겠습니다. 아, 근데 뭔가 지금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양파, 양배추를 그리고 감자도 투하. 저기다가 면 넣으면 감자 짜장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 짜장이잖아요. 네네네. 아, 눈 매워. 아이고. 아, 화나려고 하네. 장착. 장착. 아니, 양파가 너무 눈이 매워가지고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개그에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넌 날 괴롭힐 수 없어. 어머. 어, 진짜 기분 좋다. 빅토리. 승리해. 빅토리. 양파색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알 수가 없네. 변했니? 이런 대답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춘장 투하. 물 두 컵을 넣으시고요. 전분물을 다섯 스푼 넣어줍니다. 물을 저렇게 넣고 끓이면 옛날식 그 물짜장 비슷하게 되고 물을 안 나오면 간짜장. 자, 2단계 고고고! 마르샹궈를 샹궈샹궈. 어린이 채널 하셔도 잘할 것 같은데. 저 맨날 댓글에서 뽀미 언니랑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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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단계 고고고! 고고고! 기름 여기에다가 돌려 돌려. 그래서 저는 대파랑 양파를 넣고 소리 좋고요. 들똥고추, 마늘, 감미새우, 연근. 오, 멋있어 보인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냥 보통 마라샹궈 할 때 넣는 재료들 넣고요. 향이 좋다. 마라샹궈 소스를 넣어주겠습니다. 오, 저거 진짜 맛있는데. 오. 매운 향이 올라옵니다. 맛있겠다. 야. 마라샹궈 완성, 완성, 완성. 2단계 완료. 아, 맛있겠다. 자, 마라샹궈가 완성됐으니까 이제 짜장과 섞어가지고 소스를 완성하겠습니다. 마라샹궈랑 짜장을 섞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맛있겠다. 어떨까? 충분해요. 이것은 중국 사람들도 먹어본 적이 없는 조합일 것이요. 소스 완성. 마라 매니아들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와. 제가 감자가 주제라고 하니까 아빠가 반죽 재료를 보내주셨어요. 감자 반죽 재료를 보내주셔서. 감자 반죽 재료를 보내주셔서. 아, 감자면? 궁금하다. 어, 어떨까? 구워줍니다. 감자 반죽이라서 굉장히 찰지고 달라붙어요. 이게 면이 된다면 엄청나게 쫄깃할 겁니다. 엄청 쫀득쫀득해 보이는데. 삼인지에 감자면! 이걸 밀어서 면으로 만들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면 만드는 과정이 안 간단해. 이 감자면은 1분간만 데쳐야 돼요. 아, 맞아요. 그리고 우선 바로 찬물에 헹궈준 다음에 감자로 만든 면이라서 살짝 더 투명하고요. 오, 정말 투명하네요. 오, 깨끗해. 그 감자떡만도 피처럼 투명한가 봐요. 이 옹심이 같은 면을 넣고 쉐킷, 쉐킷. 진짜 맛있다. 아, 이건 기본이지. 하얀 그릇에? 맛있겠다. 이게 꾸덕꾸덕한 그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근데 면이 얼마나 쫄깃쫄깃하겠어. 그리고 이 위에. 뭐지? 알리고 치즈 감자를 만들어야지. 에? 알리고 치즈 감자를 만들어야지. 아, 알리고 치즈 감자는 맞나? 알리고 치즈 감자. 그러니까 감자, 메시드 포테이토에 치즈를 넣어가지고 저런 재질이 되더라고요. 치즈랑 감자 섞어서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체에 내려서
아주 곱게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는 정성이라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콕콕 뚫으면. 아니 근데 요리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게 너무 에티튜드가 너무 좋다. 예쁘다. 버터를 먼저 녹여주고 생크림도 100ml 그리고 감자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만든 나의 감자 투하. 후추가 들어가는 거야. 소금. 아 너무 맛있겠다. 치즈 200g을 넣어줍니다. 아 좋아 좋은데. 아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꿀조합 아니에요? 그럼 그쵸.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재료 쓰고 8만 원씩 받으면 되지 뭐. 아 정말 고추 그냥 저대로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그냥 이거 퍼먹어도 맛있겠어요? 엄청 좋아해요. 너무 맛있지. 이거 그냥 먹으면 맛있지. 네. 든든하고. 녹은 것 같기 때문에. 예, 맨. 짜증이 저렇게 들어가더라고. 무슨 반주. 야, 진짜 아이디어다. 야. 민점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감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무슨 떡하네. 아니면 치즈 감자? 완성! 아이고야. 우와. 치즈 감자입니다. 와. 맛자면과 참 신세대다운 뭐 발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새 와. 트렌드를 잘 반영한 것 같아요 메뉴가. 그죠 그죠. 면부터. 오 궁금해. 아 궁금하다. 네 맛있나 봐. 맛있나 봐. 아우. 면이 진짜 쫄깃쫄깃하고. 단짠으로 시작해서 매운맛으로 끝나고 짜장맛이 입을 감싸서 매운맛이 마라의 맛이 마지막에 강렬하게 조합돼서 정말 자극적이다. 프랑스와 중국과 한국이 합쳐진 거예요. 그렇네요. 한국. 자신 있습니다! 1등! 신상치씨 선수랑 우리 감자를 주제로 펼쳤던 15번째 대결 이제 본격적으로 메뉴 평가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입맛으로 냉정한 평가를 해주실 세대별 판정단 모셔보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결의 주제 우리 감자입니다. 각기 한 가지씩 메뉴를 준비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네 가지를 다 맛본 뒤에 아 이게 가장 맛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 메뉴가 네 바로 전국 편의점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저희가 평가를 받기 전에 이제 몇 분과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묵고 더블로 가. 자, 아직도 식지 않은 곽철용 신드롬의 주인공이죠? 배우 김홍수님! 와. 이야, 영광입니다! 조세는 하치더니 지나버린! 아, 고백은 무너졌네, 이 나이나 들어가면서 이상하게도 입맛만 까탈스러워집니다. 입맛만? 예, 입맛만 까탈스러워져요. 그래서 뭐 좀 오늘 제대로 된 평가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변스트랑 먹고 더블로 가. 먹고 더블로 가. 아, 멋지다. 10대 판정단의 시우군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편스토랑의 영원한 친구 정수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책임감이 막중하겠어요. 예. 아무래도 옆에 또 동생도 또 보고 있으니까 어? 또 아, 마음의 친동생이에요? 침이 또 오늘 처음 봤는데 굉장히 친근합니다. 네. 왜 친근한지 모르시겠죠? 안녕하세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김서우입니다. 아~ 예예. 어떻게 오게 됐어요? 엄마가 한다길래 그냥 따라왔습니다. 엄마가? 엄마가 누구예요? 예. KBS 김보미 아나운서예요. 아~ 김남일 감독님? 네. 컸다. 아빠가 맛있게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남편 닮아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아요.
네. 확실하게 알고 엊그제는 가가지고 그 김자반 처음 먹었는데 이경규 선배님 감탄하면서 먹다가 서서 먹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은 굉장히 좋아하고 집안 자체가 훌륭한 집안이에요. 축구가 정답입니다. 20대 분들도 좀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걸의 유아 씨, 아이즈원의 반가워요. 지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마이걸. 관리 차원에서 잘 안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드세요? 평소에 어떤 입맛이세요? 저는 조금 자극적인 마라탕에 요즘 빠져 있거든요. 마라탕에 요즘 빠져 있거든요. 마라. 자극적인 마라. 마라. 역시 젊은 친구들이. 마라 말고. 마라탕, 라면, 뭐 떡볶이. 요즘 짜장 떡볶이가 나왔더라고요. 어머나. 짜장이 마라. 야, 대박인데. 이런. 아니 우리가 뭐 사전에 뭐 메뉴를 알려드린 건 아닌데 굉장히 뭐 근접한 뭐. 아, 진짜요? 예. 또 옆에 희미 씨는. 어때요? 저는 유제품을 좋아해서 치즈 들어있는 요리는 다 좋아해요. 치즈까지. 자, 이제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장된다. 맞다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시켜 좀 세거든. 아침 처음부터 먹기 좀 그죠. 대박. 내가 좋아하는 양. 메뉴 어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 세다. 네. 여러분들이 모두 사랑하시는 메뉴 짜장면과 최근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마라의 맛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짜장면과 마라샹궈에 거기다가 면은 감자면으로 옹심이처럼 쫄깃쫄깃하고요. 그 위에 토핑으로 치즈 감자를 얹어서 치즈의 고소함과 치즈의 쫀득쫀득하게 늘어나는 식감이 맛짜면을 휘어잡으면서 달콤한 맛있는 거 더하면 시식 고고고! 워낙 어려서부터 여러 메뉴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성장을 하신 분이라 자신감 있게 들고 나오셨거든요. 도 있고. 야, 뭐 여기저기서 엄청. 우와, 엄청 크겠다. 진짜 목장. 맛있나 보다. 아니 김범이 알아서 다 여기서 봐도 다 드시는데요? 네, 아니 저는 일단 다 먹고 보니까. 아 근데 기분 좋은 혀 맛이라 그럴까? 약간 뽀뽀하고 난. 뭐라고요? 뽀뽀하고. 최근에 언제? 그런 느낌. 약간 그런 기분 좋은 혓바닥의 느낌이거든요. 혓바닥이 맛이 가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너무 마음이 드는 느낌? 그게 마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제품을 사먹는 사람 입장이라면 아 마라를 제대로 넣었구나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이라면. 그래서 진짜 마라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극호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마라하고 짜장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런 짜장면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와. 지금 이 짜장과 이 감자와 매운 게 들어가니까 오 맛있어요. 이거는 꼭 나와야 돼요. 네, 당장 먹을 거예요. 네, 꼭 나와야 돼요. 네, 당장 먹을 거예요. 네. 김웅수 씨 무슨 뭐 혹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건가요? 이렇게 침통하게 고개 숙이고 계셔가지고. 저 내일 병원에 입원을 할까? 2% 혹시 보험 들었나요? 김정이 땀 나고 기침이 나올 정도. 오, 진짜 매웠구나. 이 이후에 음식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혀가 좀 마비가 됐어. 맵구나. 나는 이제 아까 오늘의 테마가 감자라 그래서 저는 감자가 메인인 줄 알고 맨 처음에 맛본 것도 감자를 맛본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주 식감이 좋았어요. 이 요리의 전체적으로 요리의 메인이 뭐냐를 보여줘요.
너무 화를 역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내일 지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컨디션인데 화가 안 납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조동환 씨. 저는 일단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잘 먹었고요. 그리고 뭔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이 치즈 감자 때문에 조금 차분해지고 그리고 또 자극적인 게 끌리고 또 면 먹고 또 차분해지고 싶으면 치즈 감자 먹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호텔 같다. 호텔 같아. 야 여기 느낌이 완전 달라. 강국에 미가 있네. 3층도 있어요? 게스트로 하면서 제가 혼자 이제 뭐 대본 보거나 아 가족도 휴가 열로 와도 돼요? 진짜 어디 놀러 온 것 같아. 대박 맛있겠다. 어 냄새 장난 아닌데? 맛있어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강적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만든 최종 메뉴는 이름은 이름은 시금치 그림 감자 호떡. 왜? 감자 호떡? 시금치. 엄청 고민했어요 진짜. 먼저 그 감자 호떡 안에 넣을 디핑 소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를 잘게 양파, 건, 시금치까지 넣고.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 샤워크림? 소스 샤워크림을 넣어줘야 돼. 샤워크림. 저거 약간 시큼하지 않나요? 네, 상큼하고 약간 좀. 난 사실 이 소스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 영화관에 가면은 나초 많이 찍어 먹을 때 감자에다가 이 그죠, 소스를 그죠? 샤워크림으로 하면 되겠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은데 호떡이라고 맞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왜냐면 샤워크림이 살짝 상큼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 감자의 사실 약간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이거는 근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간은 조절하면 되고 후추. 저게 이거 소가 되는 거예요? 그쵸? 호떡 안에? 호떡 안에 소가 되는 거죠. 소스 완성. 아까 내가 미리 반죽해 놓은 거.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근데? 응? 누르는 거야? 어, 힘으로만 하면 아, 돼. 아, 이거 해놓으셨구나. 국자가 휠 것 같은데? 자, 이제 반죽을 이 정도? 아~ 그래, 뭐든지 크게 하자. 크게 하는 게 먹음직스럽다. 감자를 쪄서 으깨가지고 지금 피를 만들잖아. 네, 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새로운 우리 한 방울도 호떡이. 안 넣어. 그러니까 이런 건 없었죠? 네. 이런 건 없죠. 어. 이렇게 해서 소스를 이렇게 싸지면 이게 싸는 것도 기술이야. 경건한 마음으로. 안 터지길 바라면서. 됐다. 오. 너무 괜찮, 어우 너무 괜찮다. 어우 어떻게 냄새만 봐도 벌써 너무 맛있어. 기름에 튀겼기 어, 때문에 느끼함을 잡아주려면 샤워크림이 그래. 딱 적당하더라고. 저 꼴, 꿀이에요? 꿀, 꿀이고 꿀. 꿀. 아, 꿀. 마지막에 꿀. 꿀로. 너무 괜찮은데? 오, 진짜 괜찮은데? 야, 아이디어다. 와.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같아요. 완성! 시크한 국도. 시금치 크림.
좋아할 것 같아. 저는 난리 날 것 같아. 냄새도 좋다. 아니, 무조건 100% 제가 맛있어. 제가 지난번에 그 10대들의 마음을 못 잡아가지고 사실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10대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자. 메인보다는 디저트 쪽으로 가자. 일단 넣는데 맛이라고 보세요. 그 10대가 왔어야 되는데. 네. 비주얼이 장난 아니야. 이게 안에 아니, 속이 꽉 찬 것 같아. 네. 소리 봐. 이렇게 쫙 열면 안에 이렇게. 대박. 와. 와. 너무 고급지다. 와. 대박. 아, 리액션 약해. 비주얼 토가.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와, 대박. 일단 비주얼은 진짜 100점인데. 이거 진짜. 저희가 먹고 냉정한 평가를 한번. 무섭다. 네, 저희가 먹고 냉정한 평가를 한번. 무섭다. 궁금해. 아직 맛볼까 그냥. 아 너무 나쁘다. 분위기 왜 이래? 아 이거 분위기가. 어때요? 어때요? 취향적이요. 어? 취향적이요? 아,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근데 애기들이 시금치를 잘 안 먹잖아요, 야채 같은 거. 그쵸. 여기 넣어서 먹으니까 거부감도 없이 맞아요. 먹기 편하고 건강에도 좋고 일석이조가 아닌가. 근데 꿀이랑 먹으니까 디저트 같고 이것만 먹으면 약간 진짜 막 샌드위치 같고. 어, 브런치로. 어, 브런치로. 어, 브런치로도 그래, 그래 맞아. 네. 저기에 뭐 샐러드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맛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기운을 받아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등을 위해. 귀엽게 생겼네. 하나 디저트. 오, 감자는. 오, 감자 좋은 것 같아. 오, 냄새가 감자던데. 그죠? 냄새 좋다.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네. 네, 꿀에 꼭 찍어서 드세요. 이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시크한 호떡이 시는 시금치고요. 안에 사워 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워 크림즈. 오, 호떡즈. 이제 감자. 야 이거 괜찮다. 이런 거예요. 전체 제 얼굴이 밝아요. 다들 지금 다 와와 지금 감탄 연발이에요. 부디 이 음식을 드시고 우리 김웅수 씨의 속이 좀 달래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매웠던 게 어떻게 중화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예, 중화가 많이 됐습니다. 살아났어요. 예. 우리 형은 이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만 아나운서 너무 맛있다 하셨어요.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네. 비주얼로 봤을 때는 흔히 볼 수 있는 빈대떡처럼 생겼고 뭐 그냥 별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근데 딱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어디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 와서 뭔가 굉장히 고급 요리를 시킨 듯한. 원희 씨가 원래 평소에 시김치도 안 좋아하고 감자도 안 좋아하고 아, 그래요? 몸에 좋은 거는 잘 안 좋아하는데 난 네. 진짜 이렇게 맛있는 좋은 건 처음 먹어본데. 그 뭐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니 아니. 아 저기. 아, 게, 아 김치 저기. 실버 섹시. 이게 꿀이 응? 여기 왜 곁들여져 있나 이게 자꾸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호떡 같은 이 속에 들은 소하고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아요. 아니, 우리 나이 되면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네. 어지러워요. 이렇게 꿀을 이렇게 먹어야 돼요. 꿀 먹어야 돼요? 꿀 먹어줘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인데 점도를 조금 더 살려야 되지 않나요? 아, 그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점이 다 했어. 점이 다 했어. 그건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차가워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차가워. 난 아까 아이스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필요대로. 골뱅이처럼. 네, 네. 저는 너무 부드러워서 좋았어요. 그리고 신맛하고 꿀의 조화가 너무 좋았어요. 예,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다 먹으신 것 같아요.
여기 60대 다 먹었어요. 여기서 다 먹었어요. 60대는 다 드셨는데 60대 병이 좀 갈 일이 없습니다. 현금 인출할 때는 이제 제 거 남았는데요. 오늘 보통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그동안 진짜 주방 많이 찾아다니셨잖아요. 그 1대가 이제 산속에 계신 그 친구분, 2대 우리 빅마마. 어, 그죠. 우리 이해정 선생님하고 같이 또. 3대 우카. 아, 새로운 주방이 오늘 나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 궁금해. 안녕하세요. 여기 하이톤이시네요. 어서오세요. 가정집 아니에요? 누구세요? 그치? 나랑 처음만 듣고 저랑 네. 친한 동명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사 오셨나 했거든요. 근데 착각하시라고 네. 지금 한 1500억을 음악 감독이면 음악 감독으로 CF들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뮤지컬 CF 몇, 한 2000 몇 곡을 작곡하신 전수경 음악 감독님이세요. 이분이 SNS 유명해요. 이분의 주방이. 오~ 주방이 유명하다고요? 네, 주방으로 프레이티 너무 잘하시고 아~ SNS에서 핫한. 이야. 빨리 들어오세요. 왜? 한남동에 이런 집이 있어요? If you saw me on the train, would you look the other way? 근데 이 인테리어를 다 직접 이렇게 되게 감각적이에요. 연립주택이었는데 남편이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원을 살린 거예요. 바꾸셨구나. 저는 사람들 불러다 뭐 햄 먹이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8인용 테이블이 들어가야 된다. 여기 원래 거실 자리인데. 근데 거실 한가운데 이렇게 식탁이 있어요? 8인용 테이블을 놓을 수 있게. 그 쇼파는 없어요? 네, 여기가 아니에요. TV는 어디서 봐요? 이게 거실인데 이제 다이닝을 놓느라고 네. 쇼파 TV 놓을 데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아예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진짜. 했어요. 아, TV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어머,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어머,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어머,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 겸 서재. 깜짝 놀랐어. 이게 안방이었대요. 안방인데 거실로. 그리고 다양하지 않아요? 볼거리가? 우와. 생각해보니까 우린 당연히 그냥 거실이 센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다이닝 룸이 이분의 저 메인이에요. 친구들 불러서 이렇게 먹고 하는 게. 이거 하나하나 다 고시고 따로따로 네, 다 사갖고 온 거예요. 이제 뉴욕에서 이제 하나씩 사서 모은 거예요. 야, 식기가 와.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식기부터가 달라요. 아, 다르죠. 아, 너무 좋아요. 언니 여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요 자리에 앉으면 저기 위로 남산이 딱 보여요. 와. 아, 남산이 보였구나. 그래서 여기를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같이 좋은 뷰를 같이 보자. 이렇게 그런 의도로 해서 밤에는 너무 움찔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술을 먹으면 끝이 없이 먹는다는 거죠. 제가 너무 더우시니까 땀 흘리시니까 너무 좋네. 제가 이거 시원하게 웰컴 드링크. 아, 이거 뭐예요? 와, 웰컴 드링크. 아, 리조트. 웰컴 드링크. 이거 곶감 말이. 네, 제가. 하신 거예요? 네. 버터랑 곶감 넣어가지고 어머, 하나 드셔보세요. 버터를 넣었어요? 네. 곶감에? 네. 와, 술 안에 버터? 뭐예요? 버터. 곶감 안에 버터를 넣으셨어요? 그 이게 그냥 이렇게 주워 먹는 버터를 이렇게 곶감에다 넣으니까 네. 되게 부드럽구나. 네. 괜찮죠? 예. 난 곶감 안에 아몬드나 땅콩 들어가는 건 봤잖아요. 근데 버터가 들어갔다. 되게 특이하다. 맛있겠다. 되게 맛있어. 프로그램 보면서 한번 저희 집에 초대해서 주방을 감사합니다. 좀 내드리고 싶어서. 아, 사실 부엌은 그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너무 잘 아신다. 저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냥 대충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집 양념을 다 써요.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 집 그릇을 다 써요. 얼마나 될지. 근데 저런 데서 또 요리하면 또 색다른 기분 드시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아, 드디어 주방 보는 건가요? 네. 주방이 메인입니다. 궁금해. 우와. 새로운 분위기에서. 아, 이게 다 조리더라고요? 예. 쿠킹 스튜디오 같아요. 와.
이야, 아니 쿠킹 스튜디오 아니에요? 아, 냉장고 여기. 짜잔, 짜잔. 아우. 아, 야, 네. 나는 그 집 냉장고 광고 너무 좋아하는데. 와, 티라미수를 또 만들어 주셨네요. 티라미수. 냉장고. 와, 세상에 깔끔하네. 뭐, 깔끔한 게 좋겠네. 네. 저희 집에서 김치들 엄마가 딱 이모들 먹을 배추랑 총각무 이런 것들을 그것만 농사져요? 아, 농사져요. 가족만 먹는 네, 가족 먹는 그래서 김장은 다 모여서 하고 꼭 가족 중에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거 뭐예요? 이 귀한 건? 이거는 진짜 약간 픽으로 쓰는 건데 혹시 이거 아세요? 깻잎. 깻잎 줄기. 아니야. 깻잎 줄기. 아니야. 오! 한번 드셔보시고. 진짜? 이게 뭐야? 특별한 이게 뭐지? 맛이 나요. 그래서 감자전이나 전 같은데 요거를 딱 얹어서 먹으면 특별한 맛이 나요. 이게 뭐지? 신기하죠? 어우 향이 맛있는데요? 향이 특이하죠? 나물에서 나는 향이. 뭔데 이렇게 밥을 그냥 막 드세요? 벌써 식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 방아짱 같이. 와! 방아잎 저도 잘 알죠. 방아잎 맛있죠. 방아잎이 부산에서 많이 먹는 건데 유일하게 팔질 않아요. 방아짱 아치는 인터넷 어디로 검색해도. 네. 근데 요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한정식 집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배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가르쳐달라고 해서 제가 아직 배웠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쟁여놓고 칼국수에 얹어 먹고 볶음밥에 얹어 먹고 비빔밥에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러면 방아잎을 원래 떡도 해 먹어요. 특유의 향이 있어서. 저는 네. 밥은 이렇게 다 냉동해 놓고 뭐 정리해 놓은 거 봐. 김밥, 이건 콩밥. 다 소분해 놓으셨어요. 와. 네. 그래서 와. 오늘 아침에도 아들이 막 급하게 갑자기 볶음밥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녹여 해 주고 이런 어머, 세상 연어니 네. 생선은 갈치들 어머 이거 봐 봐요. 어머나, 1인분씩 다 포장 놓으셨어요. 야. 너무 재밌죠? 네. 이거 배우게 돼요. 배우게 돼. 네, 나도 저렇게 해 놔야지. 네, 배우게 돼요. 어머. 여기 뭐 오, 특이하다. 호당, 찹쌀가루. 네. 아 이거 저거잖아요. 들깨. 들깨. 네. 들깨. 통들깨. 통들깨. 남대문에서 지난주에 사갖고 왔어요. 요거 뭐 어디 샀어? 이거를 들기름 국수를 해가지고 왕창 끓여서 먹어. 오독오독. 그래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너도 맛있겠다. 맛간장만 해놓고 그냥 국수만 삶아가지고 딱 넣고 들기름. 맞아, 저런 분들이 만들어준 맛간장 진짜 맛있잖아요. 그럼 감독님만의 맛간장 그 레시피 있어요? 있죠. 전 이정현 건 받았거든요. 있죠. 지난 11년 동안 여러 요리 클래스를 다니면서 배웠던 요리들 와. 제가 그냥 파일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10년 전부터 있어요. 요리가 직업은 아니신 거잖아요. 음악 감독님이시라니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네. 전문적으로 하신다고요? 요리가 취미신 거잖아요. 근데 취미를 저렇게 전문적으로 아니, 잘하세요? 취미가 아닌데? 그러니까 주부들 사이에서는 탑이죠. 여기는 진짜. 티세트들. 아, 티들이랑 이쁘라. 커피잔들. 아우 귀여워. 와. 언제부터 모으신 거예요? 한 11년 동안 계속 모아온 것 같아요. 결혼 생활 네. 11년 동안? 네. 그릇이 세월이 느껴져요. 세월이 느껴져요. 예, 예. 화려하지 않으면서 우와! 그릇 하나하나에 추억이 있고 히스토리가 다 있는 거야. 여기도? 어머머, 이거 무슨 그릇이에요? 이거? 이것도 제가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시부모님이 독일에 한 20년 정도 사셨는데 시어머니한테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어머님이 20대에 사신 거라니까 진짜 오래된 거죠. 한 60년 된 그릇들이죠. 60년. 네. 너무 예쁘다, 찻잔. 그리고 다 물려주셨네요. 이런 게 좀 역사고 전통이죠. 이런 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게 진짜 삶 아닌가? 이거 와. 딱 보더니 엄마 짜장면 그릇 같은데? 맞네. 똑같네. 그리고 뭐 요거는 그 유명한 H 명품의 그릇들인데 비싸서 몇 개 못 사시는데? 네, 그래서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와. 몇 개 안 이게 그 MS. 네. 삐 가서 들어가 MS. 이거는 많이 못 사셨어. 비싸서 두 개. 세트는 못 사고 조금씩 월급 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네. 요리하는 분들은 그릇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죠. 네. 장비가 좋으면 뭔가 요리하고 싶잖아요. 네. 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감자 으깨는 거. 오늘 너무 잘 됐다. 아, 감자 으깨는 거. 오늘 으깨요, 으깨요. 오늘 많이 으깨야 돼요. 부엌을 이제부터 빌려주시죠. 아, 그럼요. 네. 옆에서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서포트 조수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니엘, 우리 아들. 다니엘? 하이, 나이스 미치. 어, 애기도 뭔가 좀 반가워. 스웩 있어요. 너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어? 그 감자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요리를 개발해서
대회 나가게 되거든. 1등 하면 반띵 할게. 알았지? 근데 내가 가온 것도 너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네. 옥수수 감자하고 같이 찌는 거예요. 오. 같이 찌면 옥수수의 영양분과 감자의 영양분이 같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영양분을 오.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 저도 몰랐네요. 네, 바로 응용하셨네요. 옥수수하고 내가 감자하고. 이렇게 삶은 거지. 네. 맛이 둘 다 시너지 효과가 딱 나. 오. 더 단단한 느낌, 맛이 꽉 찬 느낌. 이제 가서 이제 시킬게요. 어, 예. 다니엘 잘하네. 아유, 다니엘 너 아직 힘이 없구나. 좀 더 커야 되겠다. 아유, 너무 좋다. 어때? 잘 익었죠? 잘 익었네요. 쏙쏙 빠지니까. 예, 쏙쏙 빠지. 봐, 이렇게. 너무 좋죠? 저한테는 좋았죠. 그러게. 식으면 좀 이따 됩니다. 예. 시키고 이제는 요거는 우리 그 아드님하고 네. 남편 거 다니엘하고 다니엘 아빠로 해서 버터구이. 예, 휴게소 버터구이. 와! 저거 진짜 맛있는데. 아, 제 거. 이 뭐야 또? 또 오일 스프레이 갖고 계시네. 이거 오일을 하면 안 타더라고요. 그리고 버터. 맛을 좀 섞을게요. 근데 버터가 주는 풍미로. 와. 네. 근데 저 버터구이도 감자를 삶은 다음에 버터구이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맛이 완전 달라요. 삶아야 훨씬 맛있어요. 옥수수 도착. 어? 옥수수 도착. 다니엘 맛있게 해줄게. 네. 빨리 먹고 싶어요. 다니엘 버터구이 좋아해? 네, 네, 엄청 좋아하죠. 진짜? 단짠. 소금하고 설탕? 네. 아, 이거 나뉘잖아요. 소금파, 설탕파. 진짜 맛있겠지. 와. 해드릴게요. 그래, 이거 주셔야지. 아, 냄새가 아주. 다니엘 뜨겁지 않냐? 어때? 맛있어요.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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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안 맞아? 아. 설마. 에이. 맛있는데. 간이 안 맞아? 아니,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뜨거워. 이번에는 이쪽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하실 거예요? 이걸 뭐 할 거예요? 이제 요리를, 이거를. 제가 지금 공부를 한 건데. 피자 하듯이 구우려고요. 피자 하듯이 구우려고요. 감자로? 응, 감자로. 피자처럼 감자를 굽는다. 우와! 우와. 드림 포테이토라고 저는. 이게 이제 뭐냐면 나는 이거 생전 처음 봤어. 이게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잼이라는데요. 아, 해잼. 어. 아,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해잼 이용하려고? 어, 아까 싱가포르 다녀오셔가지고 챙겨오셨던 거. 이게 건강한 단맛이라고 단맛을 내는데 설탕보다는 좀 이렇게 새로운 소스 공부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 섞으면. 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냥 가운데 감자에. 아, 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저 엄청 좋아해요. 이게 되잖아요. 감자만 쓰면. 근데 버터도 넣고 우유 넣는 사람도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카야잼 같이 조금 이국적인 맛을 느끼게. 아니, 감자에 카야잼을 넣으신 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거기서 이제 요것만. 뭐예요? 저 뭐예요? 파란 거 뭐예요? 아, 초록색. 초록색과 초록색. 바질? 파슬리? 파슬리깔인데요. 살짝 모양 때문에. 콩옥수수 살짝 넣을까요? 한번 씹히는 맛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속을 만드는 거예요. 아, 속을. 예. 우와. 아우, 너무 맛있겠다. 이제 요거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파프리카를 기본적으로 한번 넣어보고 파프리카를 강원도 거 한번 넣어보려고요. 아, 이것도 강원도 거.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넣고 아이들이 또 고기 좋아하잖아요. 베이컨까지 들어가면 이거 너무 맛있어. 베이컨을 한번 넣어보려고요. 감자하고 베이컨하고 그래도 엄청 조합이 좋은데. 조합은 네. 너무 좋지. 어, 됐습니다. 다니엘, 땡큐. 강원도 거만 넣은 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베이컨만 살짝 넣은 거예요. 됐습니다. 이거 두 개만 끝. 안에는 다 끝났습니다. 끝.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어. 이것만 더 먹어도 맛있겠네. 이거 페스트리 생지인데요. 이게 붙어서. 아, 페스트리 생지로. 아, 저건 뭐예요? 저런 것도 팔아요? 그 도우만 팔아요, 생지를. 아, 팔아요? 근데 페스트리 아~ 생지예요. 아, 페스트리. 좀 바삭하게. 바삭한 거. 와, 옆에서 이만큼씩 가주세요. 뭉쳐서? 네. 이렇게. 아, 이게 대박. 좀 바삭하게. 와, 이거 대박. 겨우시고, 저는 또 이걸로. 반반이 반반? 이거 제가 너튜브에서도 좀 보고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해서 이렇게 좋아요, 두 가지로 한번. 너무 많아!
이게 한 판에 이렇게 다 간다고요?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렇게 감자를 듬뿍.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가족끼리 먹으라고요. 이 안에 치즈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네. 그럼 스트링 치즈를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아예요? 예. 네. 그렇게 할까요? 아예. 가운데 뭘, 뭘 다른 거. 애들이 스트링 치즈를 넣어줬어요. 아무래도 요즘 친구들은 치즈를 좋아하니까. 다 맞춰야 돼요. 아, 이렇게 싸는 거예요? 아, 와! 와!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거. 오. 스타일이 좋다. 괜찮아? 스타일이 좋아? 괜찮아? 네, 스타일 괜찮은데요? 간을. 네. 어떻게 할까요? 칼을 이렇게 해서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뒤집을 거예요. 근데 이걸로 어떻게, 저거 어떻게 뒤집어? 튀겨요? 아, 기다려봐요. 아, 칼을 이렇게 해서 뒤집을 거예요. 이거 고도의 작업인데. 예. 네. 칼을. 네. 그래서 이게 돼야 돼요. 어, 근데 이게 뒤집어질까? 이게 뭐지? 어? 어 저게 뭐야? 새우인가 보다. 아, 저렇게 말아서 굴라고. 이렇게 해야죠. 아, 약간 이렇게 비틀어져 있게 아, 서서 네, 이렇게 네, 되게. 서서 그냥. 계란물. 골고루 발라줘야 돼. 어. 해바라기였네, 해바라기. 오, 비주얼 너무 좋은데요? 아니, 이걸 편의점에 출시한다고? 네. 어? 보겠습니다. 전혀 기름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거든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맛을 냈어요. 오~ 와~, 와~, 와. 야, 맛은 진짜 끝내주겠다. 이거. 아, 이거 와.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야, 보는 순간 먹고 싶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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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우니까 새롭네. 아,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 먹게. 저는 앞으로 저한테 주방을 빌려주시면 어디든지 갈 거예요. 그리고 주방의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고 싶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려고요. 그리고 저거를 소스를 한번 해볼게요. 소스를. 네. 네. 이게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뭐에 찍어 먹을지. 이게 또 무슨 저기서 소스? 유명한 칠리 크랩 소스를 좀 묻어왔어요. 이 소스를 맵지도 않으면서 이국적인 맛을 내게 했습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칠리 크랩. 토마토 소스하고 칠리 소스하고 그러니까 합한 거죠, 저 나름대로. 아, 근데 연구를 진짜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연구를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아, 남편분 오셨구나, 그 사이. 아, 너무 이뻐서 어디. 아, 아 야, 이, 아, 제대로네. 저 이거 못 먹어요, 이렇게. 아까 와서. 어우, 야, 너무 대박. 너무 맛있겠다. 겁니다. 진짜 맛있겠다. 한번 저기, 먹어볼까요? 예, 예.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이게 뜯어서, 오케이. 다니엘, 비틀어야 돼. 비틀어야지. 비틀어야 돼. 어, 어. 결대로 비틀어. 예, 네, 거기 찍어서. 칠리 크랩 소스. 아, 너무 맛있겠다. 맛이 없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소스랑 이렇게 먹는 게 맛있는데요? 그쵸? 아, 이거 소스 감사. 괜찮아? 엄청 맛있어요. 진짜? 엄청 네. 맛있대요. 엄청 맛있어? 아, 이거 나겠는데. 괜찮아요? 소스가 예술이에요. 싱가포르 다녀오시길 잘했네요. 아, 이거 와. 어 난리 났어. 어떡해. 아, 너무 바삭바삭하고. 와. 이게 패스잖아요. 와. 치즈도 맛있죠. 안에 치즈가 너무 쫀득쫀득해. 왜? 너무 멋진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이. 와. 성공, 성공. 너무 감사해요. 아유, 좋은 집 많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네. 자, 이영자 씨의 메뉴 판정단을 준비했습니다. 실식 시작해 주십시오. 너무 맛있어 보여요. 먹고 싶어요. 와, 치즈 진짜 맛있다. 소리하는 것 들었어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드신 것 같고요. 메뉴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아니, 우리 5, 60대 또 깐깐한 입맛. 우리 김웅수 씨
저는 소스를 먼저 먹어봤어요. 근데 소스가 조금 매웠어요. 그 칠리 맛인가? 아우, 아우. 저 내일 병원에 입원할 거야. 근데 이 물건이 과연 팔리겠는가? 팔리겠네. 근데 충분히 잘 팔린다. 아, 제대로 감자 맛을 냈다. 그러니까 주 재료의 맛을 잘 냈다. 5, 60대가 최고 빨리 먹은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어요. 원샷 때렸어요. 이야, 영광입니다. 근데 빵집에 가면 많이 보이지 않나, 저런 거? 친구들한테 방에 들어가는 게 맨 저런데? 선배님. 근데 감자로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 소스가 진짜. 이 소스가 너무 특별해요. 동남아에서 똠양꿍에서 나는 그 똠양의 향이 나요. 일반적인 토마토 소스의 빵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소스는 또 약간 멕시칸 음식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모든 맛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태리 느낌도 나면서 세계 여행을 하는 느낌? 아... 지구가 여기 들어있다. 정확하네. 지구가 여기 들어있다. 20대로 가볼게요. 우리 또 옆에 희투미 씨는 어때요? 네, 저는 다 먹었는데 그 오늘 전화도 진짜 여한이 없는 점도 맛있었어요. 네. 오늘 죽어도? 네. 아~ 제가 좋아하는 치즈 많이 들어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정글에 오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훌륭한 맛이었다고 저는 느껴져서 정말 역시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역시 음식의 맛을 구현을 정말 잘해내는구나. 오 마이 갓.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아~ 1등! 감사합니다. 아, 60세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 축하합니다. 4인방이라고 우리 가요계에 또 4인방이 이제 선배님들이 돼 있으셨잖아. 그분들하고 진짜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먹는 게 우리로서는 최고의 소원이었어. 최고의 소원이었어. 아유, 그, 어. 선배님 오시죠. 어. 선배님 오시죠. 어. 히트곡 많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봉국까지 오셨습니다. 몸이 뭐요? 얼굴이 너무. 너 다 알아. 그래, 나 어디로 좀 앉아나? 예. 아니, 옛날 얘기했어요. 저희들 이제 감히 지금 오라버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었지. 감히 못하지. 감히 30년 전에 저희들이 옆에 가지도 못했잖아요. 5m 전방에 저 앞에 이상 접근을 사실 못했습니다. 아, 멀리서 이렇게 보고. 야,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악당인가.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나는 안 그랬어요. 태진아가 그랬지. 근데 벌써 네가 한갑이라고 그래요? 난 한갑 숨기기를 한 10년간 숨겼는데. 그랬어요? 아, 나더러 몇 살이야? 그러면 아유, 시원하나? 이렇게 세상을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누구요? 뭐지? 전화가 왔네? 가만 있어, 잠깐만. 아, 어? 송가인 아니야? 어? 송가인 아니야? 송가인! 아유, 과연아, 반가워. 와, 와.
뭔 바쁜 시간에 전화까지 했어. 아유, 너무 고마워.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우와. 사랑하는 친정 선생님. 생신 축하합니다. 어이, 잘했어. 여기 지금 그 언니들도 많이 와 계시고. 여기 또 선생님 있자, 송강 선생님. 어, 야, 나 송가요? 나 송가요? 송씨는? 어, 그때 어머니가 또 김치도 내가 아껴먹느라고 아직도 있어.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그럼, 그럼. 아유, 고마워라. 아유. 아유, 내가 가인이한테 뭐 선물 뭐 내가 바라겠어? 안 바래. 전혀 안 바래. 엄마가 주신 고추장 떨어졌어. 다 얻어먹었구만. 나만 못 얻어먹고. 아이고, 보내드릴게요. 어, 그래.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마워. 가인 씨하고도 제가 사실 좀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이제 다른 회사에 소속됐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때 참 제가 제목감을 알아봤었어요. 정말 노래를 잘했었거든요. 아, 요즘에 우리 트로트의 후배들이 야, 이거 너무 많게 많으니까 후배들이 잘하는 후배들이 너무 많아서 위태위태해 오빠. 아이고 해 먹을 만큼 해 먹어 쓴 게 그런 생각 갖지 마라. 그러죠. 예. 아이고 너네 팬들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진짜 근데 우리 트로트 역사들이 모여드시네요. 좋다. 내가 지금까지 불러왔던 노래들이 그건 인생을 노래한 시야. 맞아요. 내 박자니. 그 내 박자란 노래가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았냐면. 근데 뉴스에서 핵심적으로 아 내 박자라는 노래가 국민들이 사랑을 진짜 열풍 열화 같이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또 송대관 씨 등 남측 가수 두 명과. 아 뉴스까지 나왔어요? 출연해. 9시 뉴스에 나온다는 건 사실 대중가요가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때 내가 100억에 가까운 집을 100억에 가까운 집을 질 수 있는.